중국의 사신을 상대하여 주인으로서 한 잔도 마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손님에게 권할 것이며 환심을 살 수 있겠는가? 효령대군은 술을 한 잔도 마시지 못하니 이것도 안 될 일이다.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은 셋째인 충령만큼 총명하고 무예에도 능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 활쏘기에 능해 태종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. 하지만 효령은 세종에게 밀려 세자 자리에 오르지 못했는데 그 이유 중에는 효령이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. 당시 조선은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해마다 몇 차례씩 찾아오는 명나라 사신 접대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. 명나라 사신들은 조선 왕들과 취하도록 마시며 조선의 왕을 시험하곤 했습니다. 그러니 술을 한 잔도 입에 대지 못하는 효령이 태종 뒤를 잇게 된다면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노릇이었습니다. 또한 당시 주량은 그 자체로 체력 측정의 한방편이 될 정도였는데 술을 못 마신다는 효령이 태종의 눈에는 약골 중에 약골로 보였을 것입니다. 결국 강한 왕권을 물려주기 위해 피를 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태종에게 효령대군은 눈에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.